아래로 와. 이야 대단하다. 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칠입니다. 호비에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엉뚱한 실험 영상은 바로 영웅들의 키를 재보자. 과연 누가 제일 클까? 라는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 좋아요. 네, 리액션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서로 등진 채로, 한번 등 한번 쳐보실래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키를 재보도록 할 텐데요. 키 재는 기준을 일단은 말씀을 드리자면, 이 머리카락과 또는 악세사리까지 전부 다 키 재는 기준으로 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만약에 무기가 머리에 꽂혀 있다고 치면 그 무기의 길이까지 키로 간주하도록 할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들, 그리고 캐릭터는 모두 다 기본 스킨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바로 처음 리퍼 겐지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짠! 아, 겐지 탈락! 리퍼 승! 응. 리퍼 승입니다. 자, 자, 다음 캐릭터 나와주세요. 짠! 오, 야, 이거 좀, 아, 겐, 아, 리퍼 승입니다. 맥크리 탈락. 아, 키 크네. 맥크리 탈락. 어, 야, 가만있어. 가만있어, 이거 좀 비슷해. 잠깐만, 이거 좀 비슷해. 어떻게 봐야 되냐, 이거? 잠깐만, 어. 야, 이거 좀 비슷한데? 야, 이거 동점인데? 섬세하게 봐, 섬세하게. 어, 진짜 섬세하게 봐야겠다. 잠깐만요. 가까이서 와. 먹어볼게, 가까이서. 여러분, 좀만 더 등 뒤로 붙여주세요. S 한번 눌러? S 계속 눌러주세요. 여러분 붙어주세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거 진짜 모르겠다. 오, 머리카락까지 어떻게 말이. 보면 어떻게 보면 또 리퍼가 더 큰 것 같기도 하고. 한번 이제 앉은 키로 가보겠습니다. 앉아보세요. 리퍼 승입니다. 자, 앉은 키로 쉽게 서 있는 키를 판단할 수가 없어서 리퍼 승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캐릭터 나와주세요. 이건 빼박 지는 건데. 아, 리퍼 승입니다. 리퍼 승. 자, 다음 캐릭터 나와주세요. 아, 리퍼 승입니다. 어, 리퍼 키 크네. 리퍼 왜 이렇게 커, 키가? 어, 리퍼 큰데? 이거 좀 장신인데? 바꿉니다. 어, 바꾸세요. 에임 가만히 있어주세요. 그거 머리 움직여서 키 달라져요. 자, 리퍼 승입니다. 아, 이거는 이긴다. 아, 바스티언 드디어 후비의 승리. 바스티언 승리입니다. 야, 이거 기관총도 포함이에요, 여러분들. 참고로. 예, 바스티언 승리. 그때까지 고전했다. 자, 리퍼님 바스티언 다음 걸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깔끔하게. 바스티언 승리예요. 예, 집에 가세요. 자, 다음 거. 아, 바스티언 승리입니다. 와, 이게 뭐야? 너무 큰데, 바스티언이? 그 다음 거 해야 되나요? 지금? 얘인데? 이거는 기파했을 때 약간 좀 괜찮을 것 같아. 아니, 아, 토르비언 대 바스티온. 뒤 좀 돌아볼게요. 아이고, 크다. 아래로. 이야, 대단하다. 아, 진짜. 성난 만쟁이 같아, 지금. 자, 토르비언 다음 거 준비해주세요. 아, 한 주 탈락. 다음 거. 바스티온이 너무 커요. 와, 와, 디바 꼬다리. 디바 안테나 때문에 승리입니다. 야, 디바 안테나 때문에 승리입니다. 자, 포비님 다음 걸로 바꿔주세요. 와, 이거 디바 안테나 때문에 간발의 차이로 승리했네. 이거 내가 이겼어. 이거 내가 이겼어. 어? 가만있어. 이거는 근데 예, 아닙니다. 앞에 뿔이 있으시지만 어쩔 수 없이 아, 뭐야. 디바 안테나가 승리했어요. 자, 다음 거 골라주세요. 왜 뿔은 포함 안 시켜줘? 뿔 포함해서도 지셨어요. 아, 아, 머리 세우셨지만 탈락입니다. 자, 다음 거. 아, 이거는 이겼다. 짠. 아, 탈락. 어, 옆으로 그래. 더 커요. 옆으로 더 크십니다. 잠깐, 나 한번 돌아볼게. 아, 크구나. 옆으로 더 크셔요. 네, 뽀비님. 아. 다음 거 준비해주세요. 짠! 아, 탈락. 이거는 졌어. 페이스 좀 올리자. 탈락. 아, 아, 탈락.
탈락! 탈락! 젠야타 마지막 과연 공중부양의 힘! 와, 야 젠야타 좀 키 큰데 그래도 탈락. 자 디바님 우승하셨습니다. 세레머니 한번 보여주세요. 세레머니 한번 보여주세요. 아 예뻐요. 아.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엉뚱한 실험 영웅들의 키를 재보자 누가 제일 클까 디바의 우승으로 끝마치게 되었는데요. 다음 영상 때는 보다 더 재밌고 기발하고 알차고 엄청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안녕!